시장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서로 다른 의견, 여러 의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 최창규 전문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선정한 오늘의 등시 공방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증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북관계, 남북관계 급진전 분위기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대북 특사단이 돌아와서 방북 성과를 알렸습니다. 일단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성과가 많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는 4월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정상 간의 한 라인 설치, 뭐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 등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데, 자,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외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민희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4월 말에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관련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 있는 진전을 반겼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화형과 분노라는 협박과 비교를 했을 때 조심스러운 수락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위기의 돌파구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불확실성과 모순, 또 속임수로 가득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함께 내놨고요. 한미연구소 측에서도 북한은 이전에도 모호한 수법을 자주 써왔고 또 이번 의지는 트럼프 측의 압박보다는 한국의 긴장 완화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일본의 니케이 아세안 리뷰에서는 북한의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북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전했는데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가 최대치에 이르렀다며 북한이 이 큰 영향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 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쓸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CNN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방침을 내비친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4월에 있을 정상회담은 전례 없는 큰 발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던 북한에서 나온 놀라운 성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번 대북특사단의 발표는 남북관계 해빙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성취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완전히 입장이 돌아선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도 받아들일 가치가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제의에 대해 그동안 미국 본토를 겨냥해온 북한의 중대한 반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의문점을 함께 제시했는데요. 첫째로는 북한의 발언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 통해서 전달됐을 뿐 북한 관영 매체는 모호한 보도만을 전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둘째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분명한데, 다만 미국 측은 대북 제재 해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이 비핵화의 대가에 대해 의문을 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이제 북미 대화는 합의 도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모호한 표현조차 피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비핵화 협상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나온 주요 외신들의 반응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의 이 방북 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외신들도 어느 정도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려되는 부분도 또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일단 부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시장을 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요소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것인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 듣고 좀 어떠셨어요? 일단 좀 놀라운 뭐 얘기들이 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순하게 이제 방북한 이후에 그냥 만남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뭐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북한의 발언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좀 진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시간여 네. 걸쳐서 얘기를 한 부분들을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러한 그 저평가 구간에 네.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북한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 요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보다 미국이 느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위협에 대한 느낌들은 더욱더 강하죠.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죠. 핵, 그다음에 ICBM 이 두 가지인데 미국은 그 본토를 습격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그 느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소될 수 있는 국면들이 나타난다라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아직까지 섣부른 예단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외신 보도에서도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나온 것들이 없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해소 국면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아직까지 물론 모든 대화가 그렇죠. 처음부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은 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뭐 이야기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이렇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8시경에 그때였죠. 저는 연합뉴스 TV 본 것 같은데 북한과의 그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아니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요것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발표문 전문에 보면은 청와대가 너무 홍보를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합의문 전문에 보면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조건부 비핵화예요. 조건부 비핵화. 그런데 그 이 조건이 애매해요. 북한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그 조건이라면 그러면 미국 그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남한 저 미군들은 철수를 해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런 것도 긁어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나름이고 또 입장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아침부터 이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순진하게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너무 순진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제사회의 지금 반응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조건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조건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겠다, 어떻게 합의를 해서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인 그 뒷부분 조건부는 빼고 뒷부분만 이야기하니까 주식시장도 아침부터 환호를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말씀하신 전제가 오히려 북한의 그 지금 그 남북 간의 문제와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복잡한 사안을 명확히 정리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냐면 북한 좀 약간 다소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ICBM을 개발하려고 하고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북한과 그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그렇죠. 북한 체제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계속 미국에 대고 얘기합니다.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과거서부터 계속 부르짖어 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확실하게 북한 미국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체제를 인정해 준다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은 그렇죠. 니네 체제도 인정 안 해주고 핵도 다 없애라.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의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문들이 오히려 좀 깔끔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대화에 나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데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깊이 한다기보다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4월 말에 이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차와 2차 때 우리 시장의 반응은 그럼 어땠는지 우리가 좀 보면은 3차 때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번 어제 나온 이 이슈가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단기 악재예요. 그렇게 보세요. 과거 경험적으로 1차 김대중 정부 때 1차 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때 2차 정상회담 그 당시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악재였습니다. 주가가 더 빠졌고요. 그 후에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시작되기 바로 한 1, 2주 전부터 주가가 올랐거든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이때가 1차거든요. 발표가 되고 나서 그날만 아침에 오전장에만 아니면 그날만 잠깐 반응하고 주가는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정상회담이 실시되는 그 바로 한 2주 전부터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네. 올라왔다는 이런 경험론. 그리고 두 번째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보면은 네. 당일 발표하자마자 바로 빠졌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큰 호재를 주식시장이 어떻게 저렇게 반대로 반응을 하나요?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이 호재를 이용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빌미만 제공했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당일까지는 또 예, 회복을 또 쭉 빠졌다가 하고, 또 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한 네. 2주 전부터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과거 경험론적으로 보면은 이 지정학 그 리스크와 관련된 이 부분들이 그 당일만 호재로 작용하지 그 다음 날 후부터는 네. 절대로 그렇게 호재로 길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이렇게 주가의 그 경험론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부분도 사실 이 이슈 하나만 놓고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렇지. 또 상황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도 여러 가지 또 국제 정세, 경제 정세를 둘러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본다라면 네.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주가가 올랐었다가 조정기에 어떤 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정기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기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네.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확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말까지는 네. 뭐 당장 3월 말 해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FOMC 이런 것들로 해서 네. 증시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4월 달에 결국 뚜껑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뚜껑이 열어져 봐야 그리고 그 시기쯤 되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너무 빨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여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예.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올 내용이 뭐가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할까요? 핵동결까지는 가가지고 핵동결 후에 국제사회의 그 지원, 여러 가지 경제협력 이런 걸 얻어내고 나서 그게 결과적으로 놓으면은 비핵화, 핵 폐기로 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지원을 얻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조건부로 이야기했던 뭐 그 군사적 위험이 없다면 또 무슨 무엇이 없다면 이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네. 피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김정은 그 위원장이 핵 폐기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네. 왜? 핵 폐기하는 순간에 미군은 김정은은요 아마 지금 이라크 침공 때 그 교훈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왜 이라크를 자신 있게 침공했냐면요. 이라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국제사회가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그 국제사회 그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서 네. 250여 차례 핵사찰을 받으면서 아 알고 보니까 이라크에는 핵무기가 없네. 네. 이걸 알고 나서 그 후로 이제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면서 네. 자신 있게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침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받는다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핵화가 정말 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비핵화 의지를 그래도 비췄다라는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전제 조건을 지금 전문가님 네. 말씀처럼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좀 모호해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양 시장에서 외국인의 지금 매물이 각각 1,800억 원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간다. 그런데 오늘은 판다. 모르겠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전문가님의 말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님? 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네. 확인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제 여건들이 있죠. 이제 내일만 해도 이제 만기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트럼프발 무역 전쟁도 네. 가장 큰 이슈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들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본다라면 현대차를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다. 오히려 그쪽을 뭐 그런 쪽도 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종목별로 들어오는 것들을 본다라면 차별화돼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한 방향을 정하고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지금보다 지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로 밀어두는 어차피 뭔가 지금 연구원님과 제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들이 네네. 없다라는 것들이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죠. 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트럼프발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네. 부분들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만 쫓기에는 우리가 당장 앞에 놓인 악재들을 또 무시할 네. 수 없는 그렇죠. 우리 시장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만을 보면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 의사를 밝힌 그 네, 이슈라든지 그 셀트리온과 있죠.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의 블록들 이슈 이거에 더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뭐 이슈를 말씀드린다면 네. 그 부분이죠. 뭐 그 셀트리온 그 블록들 이슈 그리고 게리콘 그 위원장의 사임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오늘 외국인들이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에게 이 시장의 큰 호재 놓으면은 매도 빌미만 항상 주거든요. 호재가 놓으면은 주식은 잠깐 움직였다 빠지는 게 그게 항상 경험적으로 생기니까 호재 놓으면은 외국인들이 팔까 말까 지금 3월달 좀 불안불안하고 미증시도 지금 변동성 구간인데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호재가 놓으면 당연히 팔죠. 주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좀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프로그램 매물이 주로 이렇게 딱 누르고 있는데 네. 비차익 매도도 넣고 차익 매도도 넣거든요. 차익 매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쿼드러플 위칭 만기이기 때문에 네. 미리 만기일 당일에는 이 변동성 때문에 네. 이 테이킹 에러 오차가 또 생겨가지고 제대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네. 또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 지금 집중돼가지고 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급상으로 셀트리온 이런 부분 그리고 만기일 이슈 그리고 정상회담 이슈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들에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데.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 둘이 이제 얘기했던 네. 부분들이 일단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주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몇몇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대북 관련주랄지 방산 관련주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주변 여건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장님 말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북 관계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정상회담이 되겠죠. 과거 두 차례까지 일어났던 것들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란 체제가 유훈 정치라는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언급들을 했죠. 그 비핵화는 유훈이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좀 더 진전된 진짜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면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은 그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시 전반에 있어서 그게 해소되는 게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좀 중요한 그렇죠. 영향이겠죠. 예.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네, 보시는 거고요. 진전될 게 결국은 핵 폐기로 기결되는데 네. 가능할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회의적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게리콘 위원장 사임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중요한 이슈인 게 네. 보호무역이 또 강화될 수 있다. 우리 시장을 굉장히 네. 짓누르고 글로벌 증시를 시청이게 했더니 보호 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변동성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행정부 내에서 결국 네. 행정부라는 게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라고 본다라면 네. 여기서 이제 자기와 뜻이 다르면 나가야죠. 중이 저리 싫으면 나가야죠. 네, 나가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모호한 태도를 약간 보이고 있어요. 뭐 나프타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하고 있고 한미 FTA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뭐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철강을 뭐 빼줄 수 있다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트윗 하나에 또 예, 세계 경제가 또 출렁였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찌됐든 그래도 기조는 이게 지금 무역 보호 무역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무역 전쟁 쪽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행정서명에 사인을 한 이후에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EU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면
결국은 뭐 강경 론자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강경 이렇게, 보호 무역자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아, 이렇게 더 강화된다라는 예. 우려가 현실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의견이시죠.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비슷한데요. 네. 게리콘 사임 악재. 물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중이 나가기 전에 절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은 한번 네.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캐리콘이 지금 이렇게 사임할 때 주식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사임하지 말고 트럼프를 최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잘 헤쳐나가라 이걸 원하고 있는데 캐리콘이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어제까지만 해도 유화적으로 가는 듯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이 사임 소식이 보도되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단발성으로 뭐 악재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원하는 그런 이거 아닙니까? 보호무역으로 인한 그런 그 무역 전쟁에서 있어서 미국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그 해결하라는 거죠. 결국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 서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니까 미국 너네들부터 먼저 행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좀 융통성 있게 좀 가도록 좀 하자. 그게 시장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환율 변동성도 더 커지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네. 뭐 환율 부분들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네. 현재 지금 원화가 그 오늘 네.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흐름을 보이다가 좀 다소 주춤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 문제하고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랑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환율 부분들도 현재 지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기에는 다소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어느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슈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예,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보호무역 우려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뭐 달러와 강세 안전자산 네. 선호로 좀 갈 수 있고 신흥국 통화는 또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갑자기 강달러 혹은 신흥국 통화 갑자기 약세로 가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문제가,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원화가 약세로 가더라도 서서히 약세로 가면 수출 주에는 아주 유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꺼져버리면 굉장히 또 재산성뿐만 아니고 수입 네. 물가 뭐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달러와 강세로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남북 경협주, 방산주가 특히나 또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테마주에 대한 대응 방법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마주에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것은 어떤 일반 분들이 이게 테마가 뜬다고 그래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소위 좀 이렇게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일반 투자들이 하기에는 좀 영역이 다르다라는 네. 게 첫 번째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테마주들은 그렇죠. 테마가 살아있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방산주들은 빠지고 경협주들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뭐 드러난 실체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그 관심이 꺼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관심이 살아있다라면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뭐 하십사라고 뭐 그걸 뭐 말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이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매매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네. 그냥 뭐 지금 뭐 남북 경협주, 뭐 방산주 뭐 인터넷 치면 쭈르륵 나오죠. 뭐 소위 말해서 정치 테마주도 쭈르륵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뭐 작은 이익이라도 보려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뭐 세력주이기 때문에 참 거래하기가 좀 어렵다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굳이 의견을 드린다면 경협주 남북 경협 관련주는요. 제가 오늘은 지금 초강세형 아닙니까? 많은 종목들 다 상한가에 가까이 네.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갈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갭 상승 후에는 음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내일 아침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오히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네.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향후 국내 증시에서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국내 상황도 그렇고 대외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요즘 시장에서 이런 대북 특사들이 가지고 온 상황들이 조금
획기적이고 예상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오늘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남북관계라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를 뭐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고요. 네. 남북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미 간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북일 간의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다라는 네.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4월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지만 네. 여기서 연구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자꾸 꼬이기 시작하면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원래 대화를 시작했다가 대화가 어그러지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실망감에. 예, 더 네.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증시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예단보다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된다면 확실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네. 전문가님은 좀 이거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네, 거고요. 근데 네. 제가 하나 좀 걱정거리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지금 향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뭐 짚어드려야 되는데 네. 크게 뭐 큰 기대할 건 없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바이오 종목이 죽지 않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제약 바이오 지금 네 지금 네. 경협주 올라가고 방산주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셀트리온 이 블록딜 악재 때문에 네.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거시적인 메커니즘 달러 강세까지 이제 겹쳐버리면 달러 네. 강세는 원화 약세 수출주 유리하고 내수 바이오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까지 겹치고 셀트리온 블록딜까지 이 두 개가 같이 겹쳐가지고 국내 시장의 바이오 관련 종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이 매개체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오히려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주목을 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방산주 오르고 내리고 뭐 경협주 오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셀트리온 블록딜에 너무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시장 심리가 상당히 제약 바이오 쪽에 상당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그 투자자들은 꼭 좀 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빌미가 될 수 있다. 네. 자,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증시 영향 변수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의 최창규 전문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